아키베어의 토막 상식. 기사나 뉴스를 보면 종종 보이는 어려운 단어가 있죠? 아키베어 TV 한옥편과 이태원 로길 1편에서도 잠깐 나온 단어 젠트리피케이션. 건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 단어. 처음 들으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감도 안 잡히는 이 단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키베어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렛츠 고고고!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상류층이 되다, 고급으로 바꾸다 라는 뜻인데요. 상류층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사의 젠틀맨이 여기서 유래되었죠. 신사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중세시대가 지나고 근대로 넘어오는 산업혁명 시대에 젠틀이 계급은 부모 세대로부터 많은 부를 물려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형성하게 되었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보금자리를 위해 도시 밖으로 이동하였죠. 중산층이 없는 런던 도심에서는 공장 노동자, 예술가, 문학가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중산층이 빠져나가니 회사, 상점, 편의시설 등이 같이 이동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도심은 점점 경제적으로 안 좋아졌고 저소득층의 주요 거주지로 변해버렸어요. 도심의 땅값이 비싼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도시 밖의 생활이 불편해진 중산층들이 낙후된 도시에 돌아와 재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산층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처럼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노동자들 대부분이 임대료나 월세가 너무 비싸서 떠날 때까지 도시가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그 결과 지역의 색깔 전체가 바뀌게 돼버린 것을 젠트리가 살만한 곳으로 바뀐다, 즉 중산층이 살만한 고급 주거 공간으로 바뀐다는 뜻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도심 주변에 낙후된 지역이 인기 3권으로 뜨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높여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사례들인데요. 홍대를 거쳐 지금은 가로수길, 삼청동, 북촌, 익선 등등 인기 3권 대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은 예술가들이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공방들을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서 점점 많이 찾아가게 되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높여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높은 임대료를 못 이겨 원래의 공방들은 없어지고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만의 개성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이 되겠지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등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취지는 좋지만 더 큰 욕심을 위해 상금화를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젠트리피케이션